이렇게 날 누르려고 하잖아. 그럼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오. 이렇게 올리니까 나는 이 체중을 여기를 밑으로 내려서 네. 네. 밑으로 내려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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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줄까? 그 이번에 로드 투 UFC 일본 선수들이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좋은 너무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케이지에서 그 두 명이 다 레슬러였어요. 리냐 선수랑 네. 뒤에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신 그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 하나랑 저번에 이야기했던 길로틴 당했을 때 네. 빠져나가는 그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다른 기술로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게. 그거 두 가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레슬링은 방어를 케이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 레슬링이 너무 겁이 나서 레슬링 방어 하듯이 이렇게 누른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때 그 일본 두 선수는 다 똑같이 썼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몸을 틀어서 흔드는 거지, 중심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밀었어. 근데 상대방이 원래 케이지 쪽으로 기대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 밑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선수들이 다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언더웅을 팔려고 했어요. 이렇게 날 누르려고 하잖아. 그럼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오. 옆으로 트는 겁니다. 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탑 레벨들인데 조금 분석을 해보면 약간 되치기, 고 비하인드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 레슬링에서 태클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와 이게 너무 커서 안 돼. 이렇게 걸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렇게 케이지에서 쓰다 보니까 체중이 앞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손이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걸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틀면 공간이 뚝 생기세요. 네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네. 그냥 밀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케이지 방어를 먼저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공격 이 공격을 언제 써야 되는지 네.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이 태클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다리를 벌렸어. 네. 케이지로 기대지 않고 이렇게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럼 그때 몸을 옆으로 틀어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케이지 쪽으로 기대지 않고 그냥 레슬링 방어하는 것처럼 눌렀기 때문에 꺼내진 거거든. 공격하는 사람도 그거를 잘 이용하면 돼요. 들어왔을 때 체중이 이건 케이지로 기댄 거고 이거는 널 누른 거야 밑으로. 이런 누르면 이 힘을 반대로 툭 돌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제가 느낀 바로는 많이 안 들고 고개만 돌려도 맞아요. 쉽게 돌아. 맞아요. 케이지 레슬링이면 케이지를 이용해서 유리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뉴트럴 포지션에서 레슬링하는 것처럼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또 하나 처음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오버훅을 안 끼고 언더훅을 팠어요. 네. 그게 무슨 차이냐면 들어보세요. 이걸 언더훅을 팔려고 하면 이렇게 손이 내려가요. 왜냐면 언더훅을 파서 올려야 되거든. 네네. 그럼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틀어지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미 내려갔단 말이야. 여기서 언더훅을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버훅. 오버훅을 껴서 상대방을 끌어올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언더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버훅을 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 기현아 내려가 봐 밑으로. 내려가도 여기가 걸려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거를 싸움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올리니까 나는 이 체중을 여기를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체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오버훅을 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체를 숙일 필요가 없어. 개념이 나는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너는 나를 위로 네. 올리려고 하는 거야. 어딜 내려가? 올라와. 약간 이런 느낌. 연기가. 제가 내려가 볼 테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어딜 내려가? 어우 씨. 에볼루션 컴플리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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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봐. 방금 제가 틀었는데 안 틀어지잖아. 이 팔꿈치를 밑으로 바닥 쪽으로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방어를 하고 있잖아 오버훅으로.
그러니까 난 그걸 못하는 거지. 이걸 못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많이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순간 그걸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얘가 이미 내가 뭘 할지 알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케이지는 그 투싸움이에요. 단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여기서 빰을 잡아.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상대방이 빰을 잡으니까 나이스 나이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빰 잡은 나이스가 아닌 게 내려갈 수 있거든. 케이지에서는 내려갈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뉴트럴에서는 빰 잡으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또 체중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럼 내가 뭘 하게 되냐면 이 욕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뒤로 끌면 돼요. 뒤로, 그렇지, 오케이. 네. 네. 사실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갔던 상황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스크램블이 조금 부족했어요. 우리 항상 마무리가 이거 어디 못 배우는 거예요, 알죠? 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치도가 잘못된 거죠? 나도 이제 운동 시작하려고. 나 이제 운동 해야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케이지 레슬링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셔서 방어하실 때는 오버훅이고.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일반적인 레슬링이랑 케이지 레슬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벽이 있다 보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저도 그거 보면서 연구했던 기술들도 많고 해서 뜨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xed martial arts. Mixed martial arts. Yes.